와우 MC 사마 홍중이랑 제가 맞지가 M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MBTI! ATV 요청이 나왔던 MBTI 테스트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시켜 세상을 탐구. 오, 이게 과몰입이라는 거죠? 뛰어난 과몰입 대장이죠. 네. 소 무대에서 과몰입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할 거 같아요? 뛰어난 언어적 소질. 오. 가수가 아닌 소수에 더 많은 관심. 종종 깊은 생각에 나락으로 빠져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오.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결단을 했고 연분자 생활을 하는 거. 누구 같아요? 첫 번째 최상. 일종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켜요. 최상 기본기이네. 뛰어난 언어적 소질. 어 맞아요 맞아요. 사리가 언어도 잘해요. 아, 그리고 설명이 혼자만의 시절이에요. 네. 언제? 네. 네. 아 되게 비슷하네.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네. 진선님? 네. 저는 열어볼게요. 아 갑자기 여기 군대가 있어. 맞지? 와! 맞아 맞았어 나 맞았어. 리더와 사리가. 오 진짜 나 이거. 뒤에 INFP형 유명인 엔캐스터 셰익스피어, 조니 뎁, 비오크, 안샤피스, 홍리스터, 프로도, 폭스월더. 와. 저는 약간 이런 거 잘 안 믿었었고. 네. 근데 이거 맞지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한식 맞는 거 같아요? 오. 네. 딱 하나 있어요. 딱 진짜 저한테도 좋아.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저는 은근히 생각하세요. 사리도 네. 그래요. 사리도 네. 이제 안 가져주면은 이제 집돌이죠. 네. 아니야, 사리나 관심을 받기 위해 무림을 쳐요. 맞아요. 뭐든, 뭐든. 네, 저는 약간 안 가져주면 그냥 신경하고 그냥 혼자 있어요. 엄청 맞아. 가수가 아닌 소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대. 아, 난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 저도 약간, 약간 저런 성격이 있어요. 저도 관심 많잖아요. 네, 소수잖아요. 네, 소수. 다음 소개될 거는 네, 용감한 수호자, ISFJ. 네, 용감한 수호자라는 건데요. 이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 감기술에 뛰어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세요. 그리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다양한 성향을 내포하는 유형이고요. 인구의 약 13%. 오, 맞네요. 본인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아, 종종 의류품이나 학문 또는 사회단체와 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세요. 학문이에요? 뛰어난 기억력으로 단순히 데이터나 사소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관련한 소소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관계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마지막 중요해요. 해야 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제가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성인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성인이 나온다면 이거 약간 좀 잘못. 아니 방금 여상이가 마지막에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했는 했잖아요. 혹시 까먹을 때도 과감하게 까먹어요? 그러면 여상 씨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예요. 잘 맞는데 이게 뭔가 뭐 기억하고 요구에 좀 약간 좀 그러네.
아 근데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러시는데 그거에 관한 제가 잘 기억. 소환생 이름 하나 둘 셋. 와. 내 생일은 하나 둘 셋. 나 여상 생각 아는데. 그러면 너 여상이는 청아한 생일을 과감하게 까먹은 거야. 여상이 생일 언제세요? 하나 둘. 서가영 생일 얼마 안 남았잖아. 아 생일이 안 남았다 근데. 내 생일은 너 생일? 3월. 아 3월. 아 10월. 네 IS FJ 형의 유명인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엘리자베스 형. 오. 비욘세. 오. 앤 해서웨이. 오. 셀레나 고메즈. 오. 닥터 왔어요. 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들은 인기쟁이래요. 인구의 13%가 대단해요. 천성적으로 사교적인 성향인 이들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의 일거 수위 사교적인 외교관은요, ESFJ라고 하고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고요. 인구의 13%라고 합니다. 천상적으로 사교적인 성향인 이들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의 일거수일 투족을 모두 알기를 원하고요. 아 진짜로? 이타주의자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급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는 뭐 직장 상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높은 사람이면 약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약간 막 아 좀 사회생활 정말 야 그러면 딱 승민이 정말 약간 관심 계급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된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갖고 싶어요. 아 이거 맞죠. 정말 확실하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만남이나 모임을 좋아하지만. 이들의 계획이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이게 뭐야? 야 이거 성민이다! 이게 성민이다! 이게 성민이다! 이게 성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경이 강 건너 했을 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상처받는 거야? 상처받잖아요. 즉흥적으로 보내놓고 저희가 안 받아줘요. 상처받는 거야? 맞아. 그런 경향이 있는 남부원이라던가 누굴까요? 과연 누굴 아 근데 이거 정우 형 같다. 맞아. 아, 내가 봤을 때 정우 형이랑 성민이 지금 확실해.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 예사? 바로 첫 번째 떡국이야. 아, 인기적인 메뉴가. 안녕하세요, 김기생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분은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당신이죠? 아니요. 성원입니다. 네, 인기생입니다. 한번 엄청 많이 봤고 나 한번 웃는다고. 오늘 여기에는 또 세 명인데요. 마지막 저까지. 그래. 아, 내가 성화 형은. 낯을 가리긴 해. 근데 친한 사람한테는 엄청 깨어지. 저 편안하잖아. 근데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성화 형이랑 산이 형이랑 우영 형이랑 셋이 전화를 칠 때 성화 형이 전화를 쳐도 둘이 안 받아줘. 상처받잖아. 근데 이건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유명인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유명인으로는 빌 클린턴, 테일러스 오 테일러스. 오 테일러스. 아유. 제니퍼 로페즈. 어, 제니퍼 로페즈. 타이라 빅크스. 오. 아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있네. 우영이랑 종호는 약간 우리 팀에서 약간 유명한 인싸고 그죠? 성화형은? 성화 같은 경우는 적이 별로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아 맞아 어, 적이 별로 없어. 성화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 맞아. ENFJ 네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고요. 네 인구 2%예요. 제일 여기서 2%. 발 벗고 나서서 옳은 일을 위해 쓴소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여, 여기까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일들과 별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리면 특히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대요.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약간 유도어인데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아 동참시키고 있겠는데 오! 야 저다! 야 어떻게 딱 너냐? 동참 좀 그만 시켜. 게임하자. 일단 사람을 믿으면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리 많지 관여하는 등 사람을 무한 신뢰하는 편이에요. 저 유머가 이거 무장 유머네. 어, 근데 유명인이 누가 있어요? 버락 오바마. 와. 난 엘리자베스 형. 오프라 윈프리 팬, 애플렉님, 제니퍼 로렌스님까지 계십니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좀 좋아. 세계 2%입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한 명이 남았네요. 그럼 내가 읽어줄게 이거는. 그래. 계속 같은 거? 이제 누가 봐도 민기니까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결론. 기존의 이념이나 논쟁의 반항을 일으키고 있어. 반항? 군중을 선동하는 이념. 선동을 기대하는
야, 주먹하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안 할 건데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바다라는 걸 즐기는 바다. 야, 이거 말고 남들 다 예스할 때 자기 혼자 노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인구의 3% 와, 3%였어? 네, 논쟁이나 정신적 고문을 즐기는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논쟁을 벌인다. 변호사 스타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말을 다 지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내가 즐겨 사는 거기 때문에. 자, 굽힐 줄 모르는 솔직함으로 세심하지 않게 비추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 네, 민기 약간 남 시선 신경 안 쓰나 지금. 네. 진짜 솔직하긴 해요. 네. 근데 인상적인 게 자기 의견이랑 달라도 그 진실을 위해서라면 계속 얘기한다는 게 아까. 그치, 그치. 여기서 ENTP형 2명이군요. 와, 대박이다. 톰 행크스. 와우. 토마스 앤디슨. 와우. 셀린 디온. 와우. 근데 여기서 잭스 페러버 성장이 나왔어요. 어, 예. 존이 되는 아니라. 이 아니라. 캐리비안 애적 안에 그 성향. 오, 야, 믿어 성향이네. 그리고 조커. 우리가 항상 밥을 고를 때 민기는 항상 다른 거. 맞아. 맞아. 그건 뭐 그래. 맞아. 칭찬 좀 해줘. 칭찬 많이 칭찬이야. 아니 쟤는 아까 그 세 번째 거 들어갔어야 됐어. 관심 받는 거고. 제가 봐도 이게 다 비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아, 완전히 막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좀 나랑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성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성실하고 사성도 잘. 근데 내는 좀 신기한 게 이게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 이게 될 것 같고 이걸 보다가 저거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안 그래. 나 이것만 될 것 같아. 이건 이건 이게 딱 사는 것 같아요. 인기쟁이, 우리의 인기쟁이. 어, 인기쟁이 뭐? 인기쟁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MBTI 테스트 해봤는데요. 네. 선생님들도 저희를 더 다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 네. 좋아요. 단순히 테스트 결과만을 보고 억측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네. 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게 MBTI 검사를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MBTI 검사의 결과들이 우리한테 또 장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가 파이팅해서. 형, 그럼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우리 그 마지막 뒷글자만 해서. 그럼 지금까지 중계자 뭐 인기쟁이. 나 뭐 뭐 말 없었어. 한 번만 해줘. 아, 해줘. 알았어. 형부터 해줘. 야, 사실 진짜. 어. 나 뭐야? 상황이 뭐야? 자, 그럼 지금까지 중재자 홍주, 이타적인 우여, 정의로 사용동안 리더 윤호, 아 열정 사, 과감한 여사, 언론가 민기, 올려, 그리고 봐.